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. 오늘은 2021 우리쌍 한마당에서 벌어지는 레시피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들이 2021 우리쌍 한마당에 대한 포스터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. 건강한 약속 우리 쌀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쌀 한마당이 열립니다. 레시피 챌린지에 공모합니다. 넓은 들판에서 농악하는 농악대의 모습이 정겹습니다. 우리 집에 영양밥의 레시피를 보고 계십니다. 재료는 쌀 2인분 400g, 이 중에 보리쌀 40g을 섞었습니다. 잔 20g, 옥수수 25g, 둥굴레 10g, 커피잔 나물 15g입니다. 아들이 옥수수를 떼고 있습니다. 잣은 볶는 것이 고소합니다. 불린 쌀에 물은 평소보다 작게 작습니다. 둥굴레와 건피자 나물을 불리고 있습니다. 아들이 옥수수를 잘 떼고 있습니다. 잣을 볶아서 준비합니다. 밥의 양을 저럴 때 일회용 컵으로 재면은 참 좋습니다. 우리 쌀을 먹은 물을 식물에 부으면 더욱 잘 자랍니다. 식물도 우리 쌀을 좋아합니다. 밥을 안쳐서 준비합니다. 불린 쌀에 현미 잡곡을 누르면 맛있는 밥이 됩니다. 우리 집 영양밥을 자랑하는 레시피를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들도 우리 쌀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